그니까 제한 시간대로 빨리빨리 가야 돼. 불이 꺼지면 아마 죽나봐요. 그림자가 아까처럼 삽됐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웨이 다운 2라는 게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다운 2지만 제가 1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시작해봅시다. 오, 무섭지 않아? 시작부터 무서운데? 오! 좌클릭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 쉬프트로 달리기 안 돼요. 그냥 WASD로 움직일 수만 있고. 이게 원웨이 다운이라며. 제목이 원웨이 다운. 그냥 어우 잠깐만 지금!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는 길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SCP 막 약간 이런 건가? 근데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왜 있는 거야? 배터리가 계속 달고 있잖아 지금. 불 끄면 다 말려라 형님! 죽은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배터리가 계속 달지? 어떻게 채우는 거지? 뭔 소리야? 무서워. 1층으로 내려갈 때부터 이게 배터리가 닳기 시작하네요. 배터리 어떻게 채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을 껐었는데. 아, 이게 층수. 층수를 내려가면은 배터리가 차네. 이렇게 내려오면 배터리가 딴. 그렇죠. 어? 그니까 제한 시간대로 빨리빨리 가야 돼. 불이 꺼지면 아마 죽나봐요. 그림자가 아까처럼 삽됐다. 아니 소리가 너무 커. 아니 브금이 브금이 이 정도인데. 아니 브금 좋잖아요. 이거 막 중독성 있잖아요. 계속 듣게 되는데. 아니 게임 소리 씨 효과 미친 거 아니야? 불을 끄는 길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끄면 죽는데. 어? 방금 앞에 뭐 있었는데? 방 앞에 뭐 있었어. 지금 보니까 층수에서 나오는 그 이벤트가 다 랜덤이네. 아까 두 갈래 길이었는데 지금은 6층까지 내려가도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소리 지르니까 목이 또 갈라지네. 불을 끄면 일정 확률로 무서운 놈이 오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오는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왜 있냐고. 내가 궁금한 건 불 끄는 키가 왜 있냐고. 끄면 죽는데. 아, 누가 나 불러. 이 복도 유난히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8층. 주변에서 이상한 효과음 막 들리는데 일단 무시하고 배터리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엔딩이 있긴 합니까? 약간 이거 찍기 막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아까도 두 갈래 길에서 왼쪽 오른쪽 그거 어떻게 알아? 한번 잘못 들어갔다 하면 죽는 거네. 배터리가 없으면 무조건 사망하니까 배터리가 적을 때 플래시를 꺼서 일정 확률에 기대는 거 아닐까요? 오야 개천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배터리가 다 떨어져 봐야지 그거를 알지. 그지?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음 층을 내려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이벤트가 딱히 발생이 안 되네요. 근데 이 발언?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서 나를 죽여버린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인데? 12층. 전혀 놀라지 않았죠?
모니터에 잠시 노이즈가 꼈을 뿐. 이런 것으로 나의 심장을 어택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가소롭 요 뭐 야메롱다 제발 하지 마세요. 13층. 배터리가 층 내려갈 때마다 다 사쳐요. 다시 찬다고요. 어. 제발 한국말 좀 제대로 해. 다 사쳐요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어? 다시 찬다고 그래. 나 아까 한 1층인가 2층 내려갈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이거든. 걱정하지 말고. 14층. 이벤트가 발생이 될라 말라 언제 되나. 15층. 한 50층 내려갔을 때 엔딩 딱 나오고 컨그레츄레이션 하면서 막 폭죽 터트리고 그 이때까지 나왔던 괴물들이 방 안에다가 케이크 차려놓고 박수 짝짝 치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진짜 완전 해피엔딩 아니냐? 16층. 어, 사인 다 생각! 하나도 안 놀랐고요. 홀로로로로로. 시야가 너무 좁아요? 아, 이게 앞에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바로 뒤로 빠꾸해야 되는구나. 이 숫자가 뭐야? 아, 내가 최대한 많이 내려간 숫자구나. 이게 얼마나 몇 층까지 내려갔나를 기록을 세우는 건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살인마 나오면 불 끄라고. 오케이. 살인마 나오면 불을 끈다잉. 17층. 뭐야? 쫓아오나? 살인마 쫓아오나? 갑자기 미로가 펼쳐져요. 막혀있으면 안되는데? 막혀있으면 안되는데 뒤에서 지금 살인마 쫓아오는 것 같아. 18층. 오케이 이제 18층. 하, 좋아. 와, 순간적으로 긴장했어. 역경과 고난을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일단 계속 경신 중입니다. 20층. 주변에 나는 소음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야, 나 긴장돼서 똥말이 어떡해? 일시정지 안 되지, 이거. 아, ESC 누르면 바로 꺼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또 배터리 다니까. 아, 근데 여기에서 살인마가 갑자기 나왔어. 그런데 나의 엄청난 피지컬로 불을 딱 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마지막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층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보다 더 밑으로 못 내려갈 것 같아.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내려가는 건. 50층까지 가보자고요? 이 판으로 50층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여기서 죽고 나서 다시 24층까지 내려오는 거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은 안 기다려주셔도 됩니다. 키미씨가 다 자를 거거든요. 하지만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고통이라서 말이지. 25층. 50층의 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벤트 발생 하나도 안. 아, 아,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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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이 따라껴! 아, 왜 뒤에서 나와 쟤? 아 제가 갑자기 내 눈 아까 앞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튀어나오면은 딱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뒤에서 튀어나오네. 자, 오른쪽 25층. 자, 25층으로 원웨이 다운 2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으셔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래요. 몇 층까지 올라갔나 댓글로 한번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층까지 내려가실 수 있을까요? 원웨이 다운 2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